이태봉 선수가 옆에 있습니다. 오늘 승리 축하드리는데, 자 오늘 세터로 나왔어요. 이게 대학 리그에서 처음이었는데 어땠어요? 세터로 나간 소감이라고 해야 되나? 소감은 제가 일단 세터를 하면 제가 공격수를 많이 해봤으니까 공격수들이 어떤 공을 좋아하고 이제 레온이 형이나 이제 중요할 때 올려주면 이제 해결해줄 수 있는 형들이 있으니까 좀 재밌고 이제 할만합니다. 아, 공격수들이 어떤 공을 좋아할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땐 저는 이제 선수가 아니니까 비전문가가 볼 때는 그렇게 좋아하는 공은 아닌 것 같았는데 잘 치더라고요. 뭐 미리 또 이렇게 호흡을 맞추었거나 뭐 그랬던 적은 있어요? 네, 연습 때 이제 며칠 안 됐지만 지금 이제 맞추고 있는 단계인데 그냥 올려주기만 하면 일단 때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맞춰주거나 공격수들이 저한테 얘기해주고 이러니까 대화를 좀 많이 하는 거라서 지금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어느 정도. 예, 팀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터를 했지만 공격수로서의 이태봉 선수 좀 욕심이 있고 미련이 있을 텐데 자, 이 어떻게 앞으로 남은 경기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계속 세터 하셔야 된다고 들었거든요. 네, 저는 공격수보다는 일단 세터 하면서 이제 경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공격수에는 다시는 하고 싶지만 일단 지금은 팀이 더 중요하니까 팀을 생각해서 저는 세터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자 앞으로도 좀 그런 활약 팀을 좀 이끌어가야 될 텐데 좀 각오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. 오늘 오랜만에 또 첫 승을 했고요. 네. 자 마지막으로 각오 한번 듣고 승리 소감까지 마지막으로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제 이기면 이기는 그 승리했다는 그 쾌감 때문에 제 계속 이기고 싶고요. 이제 지는 게임보다는 이기는 게임 하고 싶습니다. 이제 어웨이 경기보다 홈 경기 이기는 걸로 네, 저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자 어웨이보다 홈에서 더 열심히 하면서 승리를 챙기겠다고 한 이태봉 선수였습니다. 오늘 대학리그에서 세터 데뷔전이었는데 네 오늘 성공적인 데뷔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활약 그리고 또 이 경험이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는 밑거름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인터뷰 고맙습니다. 네.